유산균 구매하실 때 보장유수 100억 하면 좋아 보이시죠? 유산균 100억 마리 보장의 불편한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건강기능식품 내 영양제의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영상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구독하신 분들은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이런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 지난 시간은 관절 영양제의 불편한 진실이었죠? 이번 시간은 유산균 100억 마리 보장의 불편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자, 보장균 수 100억! 최근 유산균을 판매한 업체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보장균 수 100억인데요. 요즘은 보장균 수 100억이 무슨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비해서 100억 마리 보장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는 고함량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큼은 고함량이 큰 의미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산균 제품을 만들 때요, 100억 보장균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품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억 마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보장균수 100억 마리 제품이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된 제품들이 더 그렇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100억 유산균 제품들의 불편한 진실. 먼저 1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업체들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100억 제품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만들 때 냉장 유통, 그러니까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관되고 배송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보장균수의 3배에서 4배의 균을 넣습니다. 투입균수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냉장 유통되지 않는 일반적인 제품들은요, 보통 보장균수의 6배에서 10배, 많게는 50배까지 넣어요. 결국 보장균수 100억 마리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은 300억, 어떤 제품은 5천억 마리를 투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투입균이 많은 것을 사면 되겠네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보장균수 1억짜리 제품이 보장균수 100억짜리 제품보다 투입균이 더 많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보장균수 100억 마리 제품이 워낙 많으니 투입균수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싸구려 잡균만 수백억 마리 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제가 보장균수 말고 어떤 균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의미가 없는 100억 마리 보장 제품,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많이 찾으시죠? 그럼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균수 100억 마리 제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성이나 장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난 균보다는 유통 단계에서 안정성이 좋은 균주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차피 보장균수라는 개념이 사람이 먹었을 때 장까지 살아가는 마리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유통 단계, 즉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까지의 마리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능성이나 생존 능력보다 유통 단계에서의 안정성이 좋은 균주들은요, 엄청 저렴합니다. 이러니까 시중에 한 달 분 기준 몇천 원에서 만 원 언저리에 팔리는 100억 마리 보장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요. 소비자분들이 그런 제품을 드셔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이건 뭐냐면요, 해외에서 뭐 캐나다나 미국이죠, 그쪽에서 100억 마리 보장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제조해서 국내에서 수입해서 한 달 분 기준 몇천 원, 만 원, 2만 원 언저리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인데요. 해외에서 제조하잖아요? 냉장 제품이든 일반 제품이든 투입균수 기준 300억만 넣으면 국내에 정식 수입될 때 100억 마리 보장 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만들 때는 냉장 유통을 하겠다고 계약서상 보장을 해야 보장균수 3배에서 4배를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은요, 냉장이든 아니든 배로 실려오든 비행기로 실려오든 300억만 넣으면 국내에서 100억 마리 보장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진 원가 1000원, 2000원짜리 100억 보장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몇천원 혹은 만원 언저리에서 팔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산균 고르실 때 보장균수 100억 마리에 너무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유산균 시장은요, 이상하게 제품이 많아진 만큼 시장의 질은 낮아졌어요. 보통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제품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반대야, 반대.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식약처의 어설픈 100억 보장 규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산균 고르실 때 100억 마리 보장보다는 어떤 균이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유산균보다는 비피더스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주로 추천드리죠.
그리고 1만원대 가성비 좋은 유산균 제품 추천해달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 섭취량 기준 800원은 넘어야, 그러면서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정상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1만원대 가성비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락토핏 드세요. 그 가격대에서는 락토핏이 가장 훌륭한 제품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품 추천과 상담은 고정 댓글과 건기남.com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